안녕하세요, 레이키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코닥 미니샷을 잠깐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즉석 카메라인데 포토 프린트도 되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LG 포켓포토 스냅이 있습니다. 먼저 이 코닥 미니샷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이거 비슷한 종류의 즉석 카메라 LG 포켓포토도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코닥 미니샷부터 볼 건데 코닥 미니샷 같은 경우에는 포켓포토보다 크기는 작습니다. 크기는 작고 뒤쪽에 보면 LCD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 버튼, 메뉴 버튼들이 따로 있으며 측면에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필름은 이 아래쪽에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필름이 들어갑니다. 지금 필름을 다 썼네요. 필름이 들어가고 포켓포토 같은 경우는 렌즈를 보호할 수 있도록 렌즈 마개가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님께서도 구경을 오셨네요. 이쪽에 알림 LED가 있고 플래시가 있고 뷰파인더, 그리고 뒤쪽에는 아주 매끈합니다. 이 뷰파인더를 보고 사진을 찍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름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찡크 방식인데 둘 다 비슷한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나뉠 것 같은데 휴대성은 코닥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조금 더 괜찮고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코닥 미니샷이라고 나오고 이 LCD 창을 보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은 마이크로 5핀 USB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고 포켓포토 같은 경우는 USB-C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에 테두리를 만드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프린트 버튼, 오케이 버튼이 있습니다. 필터 효과도 이렇게 메뉴를 사용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셀프 타이머 기능은 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포켓포토는 이 뷰파인더를 보고 사진을 찍게 되고 코닥 미니샷 같은 경우는 이 LCD 창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포켓포토나 이런 즉석 카메라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전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프린트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닥은 이렇게 블루투스로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에서 블루투스, 코닥 미니 터치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앱을 실행해서 이렇게 갤러리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워밍업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 코닥 미니샷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이미지가 잘립니다. 테두리가 만들어지면서 출력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이제 출력이 끝났습니다. 좀 근데 흐릿한 편입니다. 이미지가 흐릿한 편이고 지금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한 번만 사용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켓포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포켓포토가 앱은 훨씬 좀 더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거 원격으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셔터 버튼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들인데 고양이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고 이미지를 전송하면서 출력이 됩니다. 포켓포토는 이렇게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쇄 방식은 비슷합니다. CMYK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색이서로 골고루 입혀지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코닥이나 지금 LG 포켓포토나 출력 방식은 같은 방식입니다. 자, 이쪽의 내장은 지금 코닥 미니로 찍은 건데 좀 초점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포켓포토로 촬영한 건데 포켓포토로 촬영한 것들이 훨씬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크기 역시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LG 포켓포토의 경우는 지금 이게 스티커 사진인데 인쇄용지가 단일이 아닌 이렇게 스티커를 떼서 다른 곳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스티커 용지고 용지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LG 포켓포토의 경우는. 코닥은 지금 한 종류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진품 인쇄된 품질을 보면 코닥보다는 LG 포켓포토가 좀 더 깔끔하고 괜찮은 편입니다. 사진도 더 큰 편이고 오히려 깔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LG 포켓포토와 코닥 미니샷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 영상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즉석 카메라 겸 포토 프린터, 그러니까 코닥과 LG 포켓 포토 스냅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